농협중앙회에서 있었던 제5회 새농민상 시상식 광장입니다. 금년 새농민상 수상자는 종합상의 전라북도 전주시 김상령 씨, 자립상의 경기도 안성 이삼종 씨, 과학상의 충청남도 연기 구자창 씨, 협동상의 경상남도 장령 김대식 씨, 여성상의 전라남도 함평 김맹순 씨, 노력상의 서울의 승병선 씨, 강원도 정선 마종선 씨, 충청북도 보훈 김교석 씨 등인데 이들 수상자들은 각종 영농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 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에서는 경기도 여주에서 하계 야영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야영대회에서는 대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번영하는 조국의 기둥이 될 늠름한 소년들로 하여금 내일의 건전하고 참된 국민이 되고 신체의 단련, 유능한 기능의 체득과 봉사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대원과 지도자 1,300명이 참가 대자연에서 베풀어진 젊음의 향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할 서울 면목 제1 어린이공원 등 10개 어린이공원이 준공됐습니다. 약 5,000평 대지에 세워진 이 어린이공원은 회전 그네를 비롯해서 철봉, 구름다리, 그네, 정글짐, 벤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에 이바지하게 됐는데 이로써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은 모두 27개로 늘어났습니다. 호남지방의 국제규격의 풀장이 전라남도 광주 사립공원에 마련됐습니다. 3,500평 대지 위에 성인용 풀과 아동용 풀장을 비롯해서 다이빙대, 어린이 미끄럼대 등 여러가지 시설이 갖추어져서 이 지방 사람들의 체위 향상과 정서 환경 순화에 일익을 맡게 됐습니다.